보고 배우고 나눔에 이끌리다. 서울 SNS 컨퍼런스 201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십니다. 광운대학교 이종혁 교수님 모시고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소통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요즘 많은 의견들이 있죠. 졸업식 때그 반기문 총장님 같이 되란 얘기가 아니라 3학년 10반 홍길동 너는 3년 동안 어땠고 3학년 1반 너는 어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그 맞는 소통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SNS를 통한 소통이란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먼저 대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함께 실천하는 오프라인이 기반이 된 소통입니다. 오늘 박 시장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못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셔서 이렇게 트위터로 여러분께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 도모의 김태호 이사님께서 발표하실 텐데요. 지금 저희가 SNS라고 부르는 서비스들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 역사는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이 2003, 4, 6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투데이가 2007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으니까 SNS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혁명 이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끊임없이 변해왔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고양시와 고양이라는 거를 잘 매칭시켰다는 것. 어떤 사물이든지 굉장히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만드는 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고양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부산 경찰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그 페북 학원 차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할 만큼 사실 경찰 개정에서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 도대체 뭐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부산 경찰청이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이수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시는 것이 미국에서 현재 정치 정부 분야의 트위터 현황 통계입니다. 상원에서 상원 의원들 100%, 하원에서도 94%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50개 주가 있는데 한 주지사를 빼놓고 49명이. 여기 보시는 분은 뉴욕시의 코리 부커라는 시작인데요. So I was reticent. I said, I'm too busy. I've got too much going on. I don't know about this Twitter thing. Actually, to be myself, to put my own passion, my own corny sense of humor, my own. And people followed. And now we've got over 1 million Twitter followers. I've got thousands of Newark residents. I'm probably means that we have. And this social media revolution, these platforms are, I believe, going to become an indispensable tool of.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슬라이드 장수가 좀 많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미션은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세상을 더 열리고 연결되게 한다. 요거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어떻게 감히 저희가 요런 영상을 인터넷에서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팬들을 이해하고 게시물을 최적화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언제 어떤 게시물을 올렸을 때 반응이 좋았는지. 두 번째 세션, 공공기관 경험을 나누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권진경장입니다. 우리 경찰관도 우리 일반 시민들과 똑같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되니까 또 시민들과 또 자유로운 소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경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고양시청 SNS 담당자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고양시청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서울시 SNS 소통팀의 김지영 팀장님께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의견 경청이라는 주제로. 하필이면 제 앞에서 저 인기 많은 두 분을 소개해 줘서, 이게 제가. 서울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은 채널이 있습니다. 본청에만 전체적으로 63개가 있고, 저희는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한네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투명한 시정 공개, 그다음에 시민 의견을 듣고 정보 제공도 하고 있고, 하지만 SNS를 통해서도 최대한 많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까. 이건 처리 사례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 이게 앙카볼트래요. 조이는 뭔가가 빠진 거예요. 요즘에 시민들께서 저걸 찍는다는 거죠. 상암 사거리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분한테 답변을. 광명시 이동재 소셜 전략 TF 팀장님께서 소셜 특별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소셜 특별시 광명에 있는 네 가지입니다.
행동관 같은 경우는 정책 포털의 정책의 위반이라든가 그런 거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셜 기능을 접목해서 만든 웹페이지가 되겠고요. 이 사진은 아까 말씀 소셜 상점의 제1기 수료식 사진입니다. 정말 저에 있어서 애착이 가는 초창기에 SNS를 알게 해준 가장 좋은 서비스였던 것 같고요. 정답은 없지만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과 아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힘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한을 사무관님으로부터 중앙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 전략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이제 SNS를 포함한 온라인 전체를 활용하면서 90년대 PC통신 시절부터 시작돼서 인터넷 웹진 시대 또 포털이 중시된 시대를 거쳐서 SNS 등 1인 미디어가 많이 생겼죠. 먼저 21세기 들어서 가장 먼저 도입된 온라인에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하면 역시 홈페이지가 있을 텐데요. 대검찰청이 인터넷상에서는 약간 검찰이 갖는 좀 더 딱딱한 이미지나 그런 좀 약간 무거운 이미지와는 달리 한국민속촌 트위터에 멘션을 날리는 게 있었죠. 아, 초청들아라는 표현 쓰지 말라라고 했을 때 민속촌에서 송구스럽습니다와 같이 또 화답하는 트윗을 알려주셨고